자, 여기서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자, 주민이 고민을 했을 때, 만약 그 주민이 내가 보내고 싶은 주민이 아니다. 그럴 때 바꾸는 방법. 일단은 주민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. 근데 고민을 한 후에 말을 절대로 거시면 안 되고요. 예. 대화를 거시면 안 돼요. 그 상태에서 그날 오전 4시 59분으로 돌아가갖고, 그 다음에 다시 접속을 해요. 그 다음에 여우리의 안내 방송을 보고 다시 시간을 돌립니다. 예, 날짜는 바꾸지 마시고, 시간을 막 12시, 14시, 16시, 이렇게 바꿔야 돼요. 그래서 고민을 하는 주민을 찾아야 됩니다. 이게 집에서 있을 때는 고민 안 하고, 집 안에서 집 밖으로 나올 때 고민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게 근데 언제 나온지 몰라요. 그래서 시간을 바꿔가면서 그날 나오는 주민을 확인하고 고민을 하는 애를 찾습니다. 그 후에 또 원하는 주민이 안 떴다. 그러면 다시 4시 59분으로 돌아가서 요거를 밥 먹으러 하면 된다.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. 맞죠? 설명 다 끝났어요. 하나, 둘, 셋!